번째 하나님의 성품은 뭐라고요? 선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품은 신실하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성품은 뭐라고요? 의롭다. 그럼 악은 하나님이 아니고 마귀다. 그죠? 그 다음에 진실하고 아닌 것은 어때요? 마귀다. 그죠? 신실하다. 믿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체제든 뭐 어떤 저기 이 세상에 보면은 무슨 이념이든 하여튼 거짓을 가 선동하는 것은 마귀에 속했다 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저 성품이 영의 그런 성품을 가지게 되면 너무 그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 그다음에 오늘 네 번째는 뭔가 하면 하나님의 성품은 뭐라고요? 사랑이라는 거, 사랑. 미워하고 뭐 이런 거는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는 거야. 아멘? 그러니까 태운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모르기 때문에 교회를 다녀도 예수를 믿었대요. 그 성품 반대던 데서 이용당하고 있는 경우를 우리가 많이 보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는 성경에 보면은 뭐라고 하면은 모든 사람의 아비라는 거야. 요한복음 8장 너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부모님이 태어났는데 육신은 부모님이 아버지지만은 영적으로는 마귀라는 거야. 너희 아비 너희 욕심을 행하고자 한다. 저는 처음부터 거짓의 아비가 됐고 욕심은 진리가 없으므로 그 모호를 말한 것이 거짓을 말하고 거짓을 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처럼 마귀를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세상에 보면은 많은 학자들이나 목사님들이 마귀를 연구를 너무 많이 해. 마귀는 연구를 될 일이 아니고 하나님을 알면 빛 가운데 있기 때문에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멘. 내가 마귀를 연구해가지고 마귀를 이길 수도 없고 분명히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우리 교회에서는 1년에 한 번씩 마귀의 정체에서 설교하잖아요. 그만 하면 뭐 더 알 필요가 없어. 하나님을 알면 되니까. 하나님의 성품과 반대되는 게 마귀란 말이야. 오늘은 하나님의 성품 네 번째죠. 네 번째 사랑이라는 거야.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죠. 누굴 미워한다 그러면 여러분이 거듭난 사람은 여러분 영 안에는 미움이 없단 말이야. 혼에 있고 몸에 있단 말이야. 환경에 있단 말이야. 그러면 마귀의 일을 너도 행하고자 하는 건 똑 말 내 말이 막 맞게 된단 말이야. 마귀는 어때요?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밖에 못하는 거란 말이야. 아멘. 자, 그래서 사람들이 또 그렇게 얘기해요. 교회 가면 신약에는 하나님이 사랑을 강조하고 신약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인데 구약은 어때요? 하나님의 공의의 하나님이라 가지고 법을 어기면 큰일 난다 그런단 말이야. 구약에도 하나님의 의는 어때요? 선하였단 말이야. 아멘이요. 나타나지 않아요. 죄인이기 때문에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자, 신약도 마찬가지란 말이야. 근데 구약에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의 성품을 많이 나타냈어요. 신명기 5장 10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사랑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사랑의 계명으로 알고 지키는 사람은 내가 믿어가지고 천대가 받는다는 거잖아요. 천대가 받는다, 복 받는다는 거잖아요. 공짜로 받는, 은혜로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사실은 말씀을 보면 내가 중요한 걸 알 수 있어요. 역대하 2장 11절에 보면 그렇게 했어요.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그들에게 뭐래요? 사울왕 왕을 세웠다고 말했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고린도후서도 쭉 보면 말씀했죠. 13장 11절은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하나님을 자꾸 자기 애롭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에 함께해도 내가 느낄 수 있고 체험할 수 있고 인도를 받았고 평안을 얻을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고 멸망은 끝이다. 예수 믿는 순간 망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때요? 이거는 전혀 하나님하고 성경하고 상관없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건 마귀가 준 생각이 서로 잡혀 있는 거예요. 멸망이 있다 없다? 없단 말이에요. 자,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믿으니까 얼마나 불신앙으로 사는 사람이 되는 겁니까? 자, 요한 1서 4장 9절에는 그렇게 말씀했죠. 하나님이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요한 1서 4장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생애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이렇게 나타난 것은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가지고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또 영원한 생명으로 살게 하려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믿어지면 아멘.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얘기하면은 하나님이 날 사랑하면 안 사랑했다고 그런단 말이요. 안 사랑한다. 그는 그 사람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어때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 로마서 5장 8절은 우리가 죄인 됐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다고 말했단 말이요. 아멘. 자,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씀했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은 사랑하는 분이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분이 맞아요 안 맞아요? 맞자. 근데 그걸로 맞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은 사랑의 성품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본질이야. 뭐라고요? 하나님의 본질이란 말이요.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을 벗어날 수 없어서 어떤 일을 할 수 없는 분인 거야. 아멘. 사랑을 벗어나서 일을 할 수.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내가 이상한데 사람 이런 내 마음이 이상한데 뺏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이기 때문에 언제나 사랑하시는 거야. 하나님의 사랑은 보니까 누구나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에 있는 사람을 사랑해서 예수님을 보냈다고 말했잖아요. 독생자를 보냈다고. 네.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 본질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겁니다. 믿어지면 아멘. 이게 진리라니까요. 아멘.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은 구약에는 하나님 사람을 덜 사랑했다고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에도 똑같아. 하나님의 사랑은 본질이기 때문에. 아멘. 나타날 수는 그렇게 나타나지 못했었거든.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안 주어졌기 때문에 그게 안 나타났을 뿐인 것이지. 아멘. 그렇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명을 구약에도 줬고 신약에도 줬어요. 구약에는 그 계명이 뭔가 하면 모세를 통해서 율법이라는 계명을 줬는데 그거 보면 안 지키면 벌 받는다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하나님이야 사랑의 하나님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은 율법은 정은 하나님의 사랑을 지인에게 준 동기가 그 동기 사랑을 사랑의 율법을 준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동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1500년은 예수님을 보내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히 나타냈단 말이에요. 아멘. 아멘.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쩨쩨하게 뭐 복을 주고 수입이 생기면 그것도 11대로도 가져오라 그런다고. 아, 말도 안 된다고. 근데 그것도 뭐라고요?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그런 것을 해놨다는 거예요. 왜? 인간은 물질이라는 흙이라는 것을 존재할 때 만들었기 때문에 물질을 좋아할 수밖에 없고 물질에 빠질 수밖에 없고 물질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너에게 주인이고 주님으로 믿고 살게 하려고 더 많은 것을 받고 누리고 살라고 십일조를 그렇게 하신 것이지
그 십일조를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늘 사랑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주님으로 믿으라는 거잖아요. 아멘. 아멘. 그래서 그 돈이 나쁘게 쓰이는 것이 아니라 돈이 자기의 엄청난 유익된 삶을 살게 하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라는 거야. 아멘. 그 사람들이 그걸 이해하지 못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실 대부분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욕심 때문이야. 그죠? 욕심이야. 욕심이 과하가 욕심 때문에 어려움을 사람들이 당해요. 욕심 때문에 잘못된 결정을 한단 말이야. 사모님 그래요 안 그래요? 자기 욕심 때문에 잘못, 자기 감정 때문에 잘못된 결심하는 거예요. 믿음은 잘못된 결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에 설득되어진 걸 가지고 결정을 하니까. 아멘. 자, 그래 결말적으로는 어려움을 당해.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랑하기 때문에 네가 그 어려움을 당할 잘 견뎌서 극복하게 마음은 그 당한 어려움이 합력해서 복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0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뜻대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사랑의 하나님이다. 아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또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음부에 살린 것을 믿으면 여러분의 영은 부모님으로 태어날 때 죄의 본성은 사라지고 하나님 속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전이 되어서 우리 영이 어때요? 하나님도 거듭나게 되는 겁니다. 이걸 보고 구원 받았다 그러는 겁니다. 이걸 보고 영생을 얻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영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 있단 말이에요. 아멘. 로마서 5장은 소망의 이유를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우리 이 마음 속에 있는 영 안에 부음받았다고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성품인 사랑의 성품이 여러분 영 안에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지 사랑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아니면 어때요? 자기 자식인데 사랑했다 미워했다 별 방법을 다 쓴다니까요. 여러분 거듭난 영으로 기능하면 미워할 수가 없어. 뭐라고요? 사랑으로밖에 할 수 없단 말이요. 아멘. 아멘. 자, 그래서 우리는 거듭난 우리 영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없다? 있다. 할렐루야. 그 사랑으로 사는 것은 여러 가지가 많이 있지만은 베드로전서 4장 8절은 사랑은 어때요? 허다한 죄를 어때요? 덮는다는 거야. 다른 사람의 실수나 다른 사람의 잘못을 내가 덮을 수 있으면 거듭난 영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을 가지고 내가 기능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아멘. 그게 아니면 어때요? 그냥 부모님을 태어날 때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람들은 덮지는 못하더라도 말을 안 하면 참 괜찮은 사람으로 생각해 주는 거야. 그죠? 사실 그러면 근본적인 변화는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자, 사랑은 허다한 죄를, 허다한 실수를 덮는다, 안 덮는다? 덮는다. 내가 조금 여러분들에게 알려주는데, 사단이 우리에게 어떤 사람의 실수나 어떤 사람의 것을 들춰내려고 엄청나게 나이 와서 우리 혼의 영역, 생각이나 마음에서 우리를 감정을 해 자극을 해 하지 말잖아요. 내가 말을 하지 않고 가만히만 있으면 사단이 준 것은 오래 못 가고 며칠 전 없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말을 하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그게. 아멘? 자, 제가 여러분에게 그전에 예화를 많이 드렸죠. 내가 딱 서 있어. 그 움직이지 않으면 새가 내가 뭐 막대기인 줄 알고
딱 앉을 수 앉는단 말이야. 그죠? 앉는단 말이야. 앉는단 말이야. 그럼 내가 사람인데 막대기가 아니고 앉으면 새가 앉으면 지저분하고 비늘 떨어 똥 싸고 찍찍거리니까 쫓아야 돼 앉겠죠? 쫓아야 된단 말이야. 근데 가만히 있으면 어때요? 계속 와가지고 그리고 계속 난 집까지 지낸다니까 마찬가지란 말이야. 우리가 살면서 생각으로는 뭐 별 생각이 다 오는 거야. 근데 쫓으면 새가 다시는 와야 하나요? 오더라도 또 쫓으면 되는 거예요. 그 똑같은 거야. 불신앙이 마귀가 주는 어떤 것이든 딱 들어간 걸 내가 말만 하지 않고 가만히만 있으면 그게 내 뿌리를 못 내린단 말이야. 아멘? 믿어지면 아멘? 이게 엄청 이게 쉽고 단순하지만 그게 안 된단 말이야. 그 신앙은 연습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준 것을 내가 연습해야지 내 혼과 몸에 각인이 되는. 그래서 우리는 그 연습이 말씀 고백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자,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사랑의 하나님이다. 나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 안 받았다? 받았다. 신의 성품에 참여한 사람이 되었단 말이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어요. 새 계명을 너희가 서로 사랑. 내가 너희로 사랑같이 너도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이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이나 우리나 이 땅에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독생자를 보냈고 또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했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면 갈라디아 2장 2절은 우리를 사랑해서 자기 몸을 버렸다고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멘. 자기 몸을 버렸다는 거죠. 우린 우리 몸을 버리는 게 아니라 조금만 손해가 나도 어때요? 팍 떨고 그냥 잠을 못 자고 야단인 거야. 그러니까 무슨 사랑의 열매가 맺힐 수 있겠습니까? 아멘? 아니 진짜 그 하나님이 준 성품을 한 개도 내 것으로 만들지 못하는 사람이 되잖아요. 잠을 못 자, 잠을 못 자. 그냥 해결을 했네요. 해결을 해도 된 게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의 성품을 갖고 기능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영에서 어때요? 혼과 몸과 언어를 통해서 펼쳐졌을 때 사랑의 열매들이 삶 가운데 열매 맺혀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믿어지면 아멘. 우리는 할 수 없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가 죄인 됐을 때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냈고 나타낸 것을 우리가 믿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며 사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아멘. 자, 그 뭐죠?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1절부터 10절까지 쭉 말씀해 보면은 긍휼이 풍사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그렇게 쭉 하죠. 긍휼이 풍사하신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는 사랑이라는 거죠. 죄인으로 부모로 태어난 사람이 얼마나 불쌍해. 불쌍해가지고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냈단 말이에요. 보내는데 아까워서 벌벌 떨면서 보냈어요. 아니면 아깝지 않고 우리를 궁일해가지고 그냥 보냈어요. 그냥 보냈잖아요. 자기 아들을 또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니가 무엇을 안 지겠냐고 로마서 8장 32절은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멘. 우리는 그렇게 아까운 거예요. 우리 한국 부모님들은 외국 사람은 잘 모르겠어요. 자기 자식을 딱 키워가지고 이제 결혼을 시켜. 그러면 결혼을 시켜야 돼요? 안 시켜야 돼요? 시켜야 되잖아요. 근데 아까워서 죽어. 딸도 아까워 죽어. 보내는데 아들도 아까워 죽어.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은 아들을 며느리하고 만나게 해놓고 그냥 미워하고 별짓을 다 해가지고 어떤 사람은 그때는 또 이혼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 부모가 제정신인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또 결혼하면 못할 거야.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예수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성품으로 아들도 아끼지 않고 죄인을 내줬잖아요. 본질이잖아요. 그냥 며느리가 죄인이 아니잖아.
내 자식의 아내잖아, 아내잖아요. 그는 절대 미움의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적이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우리 식구가 됐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구약에 있는 성경 말씀을 자꾸 율법이라 그래가지고 막 그냥 법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사랑의 법이에요. 십계명을 보면은 아홉 번째 여섯 번째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어떻게 남의 아내를 간음하겠습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어떻게 도둑질을 하겠습니까? 전부 사랑의 계명이에요. 보뇨. 부모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불효하겠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런 걸 사랑을 다 빼버리고 이거 벌 받는다고 생각하니까 하다가 나중에는 안 받으니까 안 하게 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가 하나님은 뭐 하나요? 사랑이 하나님의 성품이다. 본질이다. 그것이 어디 우리에게 와 있다. 아멘.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이 우리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 말씀이 요한에서 4장에 보면은 16절, 17절, 18절에 보면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하늘나라가 그냥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 예수와 똑같은 사람이라고 말씀했잖아요. 믿어지면 아멘. 그래서 거기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란 말이 어디 16절, 요한 4장 8절, 또 18절, 16절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이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본성, 성품, 본질이라는 거예요. 이 성품이 어디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을 한 번도 나를 뭐 미워하거나 나를 뭐 싫어하거나 이런 생각은 100% 마귀가 준 거야. 믿어지면 아멘. 그걸 가지고 생각했으면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하나님은 나를 지혜인들 사랑해가지고 독생의 예수를 보내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나타났다고 말하고 그 말씀에 굳건히 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변한다, 안 변한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변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린 하나님은 믿을 수 있는 분이라고 그랬잖아요. 신실한 분이라고 했잖아요. 신실한 분이냐 거짓도 하는 분이냐 거짓도 할 수 없잖아요. 마귀만 거짓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가 어때요? 똑같은 분이란 말이야. 아멘. 우리는 인간은 변해요 안 변해요? 너무 잘 변해. 잘 변해. 그래서 우리가 내가 나는 모르지만 다른 사람은 변화된 걸 알아. 하는데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 구약의 하나님도 변하지 않고 신약의 하나님도 변하지 않는 거예요. 죄인들에게는 그렇게 막 변한 것으로 나타나거나 변한 것으로 비춰지거나 변한 말씀이 있었지만 원래 하나님의 본성품은 변하지 않는 분이다. 예, 민수기 23장 19절 하나님은 인생이 사람이 아니시니 시건치 이상한 말 하지 않는다는 거죠. 아니하시고 인자가 사람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아니하시며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시랴. 하나님 말씀한 대로 했은 대로 변화적인 그대로 행하시는 분이다. 아멘.
구약의 말씀은 완전한 말씀, 영원한 말씀은 아니란 말이요.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한 말씀은 완전하고 영원하기 때문에 그건 절대 변하지 않는 말씀인 거예요. 구약에는 온전하지는 완전하지는 않죠. 사무엘상에 보면은 15장 29절은 이스라엘의 지존자요.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함치 않으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변하다고요? 거짓이 없다는 거잖아요. 아멘아. 변개함이 없다는 거잖아요. 우리 말라기 3장 6절을 제가 많이 설교했죠. 나 요한은 변역지 아니하시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전들아 너희가 소멸시 없어지지 않는다고 말했잖아요. 아멘. 아브라함이 약속했잖아요. 아멘이잖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변한다, 변한다? 변한다. 그럼 내가 변해. 그러면 내가 나를 믿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나를 믿으면 안 되는 거야. 내 영은 믿어도 돼. 근데 내 영은 내가 몰라. 육신은. 근데요, 말씀해 보면, 아, 이렇구나. 내가 알 수 있단 말이야. 고로에 붙여보면, 믿어지면 아멘. 자, 여러분이 영혼 육 있는 중에서 믿을 수 있는 부분은 어디요? 영밖에 없단 말이야. 주께서 그러하시, 우리도 주와 같다고 말했으니까.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야고보서에서도 그렇게 했죠. 하나님, 야고보서 1장 10절, 가장 좋은 사와 온전한 선물이 빛의 아버지는 그런 변함도 없고, 회전은 그런 데 없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변한다, 변한다? 안 변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14장 교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아멘. 나로 말미암아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길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는 것은 다 길이 아니라는 거야. 예수님이 진리, 예수님만이 사실이라는 거예요. 참이라는 거야. 생명이라면 예수님은 예수님 같은 생명을 가지고 진짜 생명을 가진 것이 된다는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의 정의를 어때요? 다른 데 찾는데요. 우리는 성경은 예수님이 가진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이고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생명을 예수를 통해 받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생명을 얻기 때문에 그 생명 어때요? 풍성케 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주고 풍성케 한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돌아가신 후에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었어요. 복음이 증거되는데 이 복음이 누구를 어떤 사람들 보면 유대 땅에서는 사람들이 잘 믿지 않으니까 사도들이 지금 말하면 유럽 주로 터키나 쪽 유럽에 와서 많이 증거했어요. 그래서 그 로마가 가장 큰 도시고 가장 발전했으니까 유대인들도 로마에 많이 살았단 말이에요. 그 로마에 가면은 유대인들이 많이 살으니까 그들이 누구죠? 하나님을 믿는 율법을 믿는 사람들이었어. 그러니까 바울이나 많은 사람들이 그 전돼가지고 생판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게 쉬웠잖아. 그죠? 그 사람은 율법을 믿는 사람들이야. 그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한 걸 보면은 로마서에 보면은 11장 22절 22절 보면은 복음으로 하면 저희가 너희를 인하여 원수된 자요. 그죠?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복음으로 하면 어때요? 유대인들이 하나님께나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원수가 된 자라는 거야. 그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죠? 로마서 11장 22절. 예? 아니라고요? 로마서 11장 22절? 23절? 23절이 아니에요? 24절이요? 28절 내가 잘, 자, 그렇게 했죠? 복음으로 하면 저희가 너에게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 나요? 사랑을 입은 자라며.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해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됐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럼 하나님이 사랑을 이처럼 사랑한 것도 맞잖아요. 근데 예수가 예수라면 예수를 죽이려고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원수된 자가 되는 거잖아요. 지금은 어때요? 율법으로 택함 받는 게 아니잖아. 우리는 더더욱 율법하고는 상관없는 민족이야. 하나님이 세상을 세상 속에 있는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게 해서 구원받고 영생한 사람들이 된 겁니다. 믿어지면 아멘? 아멘.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들은 율법 때문에 못 믿는데 아니다. 택하로만 사랑을 입었는데 그 사랑을 입은 것은 지금 예수를 안 믿지 못해요. 원수 관계밖에 안 된다는 거잖아요. 믿어지면 아멘? 자, 오늘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교회 안에 들어 믿지만 하나님의 성품을 자기 것으로 받은 것으로 믿지 않으면 깜짝 못해요.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있는 관계를 교제 관계를 위한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멘? 믿어지면 아멘? 그럼 여러분이 절대 여러분 혼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이 여러분 혼에 나타나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생각하면 나타나야 되지. 그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변하는 분이 아니니까. 아멘. 자, 요한계시록에도 그렇게 말씀했죠.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했어요. 요한 1서 1장 4절 요한은 아시아 있는 일곱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 되시고 장차 오실 이는 그 보좌 앞에 일곱 영과 주 하나님이 갈 때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이제도 전에 계시고 장차 오실 저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8절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시고. 아멘. 하나님은 계시는 게는 성품이 뭐 사랑이든 의든 신실이든 뭐 공이든 변함이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디도서 디도서 1장 2절 3절 똑같이 말씀하고 있죠. 영생의 소망을 이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지만 하나님이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하나님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 변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도 예수님을 통해 완성한 말씀, 영원한 말씀은 어때요?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믿으면 그 말씀대로 실행하는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실행하는 복을 받는 사람들이 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히브리서에도 똑같은 말씀 있죠. 히브리서 6장 13절부터 21절까지 말씀 17절 10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받은 자들에게 그 뜻을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약속을 변치 않음을 충분히 나타내고 그 일에 맹세로 보증하셨다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할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 피하여간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해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변해요 안 변해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변하는 사람이야.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날이 좀 더우면 더워 못 살겠다. 못 살겠다. 못 살겠다. 못 사는 게 맞죠. 더우니까. 날이 좀 선생님 너무 좋다. 참 인간은 간세. 며칠 전만 해도 못 살겠다니 이제는 또 살만 한다 그래. 11월 달 되면 또 12월 되면 아이고 처음 못 살겠다 그러죠. 그런 사실 그 표현이 맞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는 편에 보면 사계절을 준 것은 어때요? 사랑으로 해서 줬기 때문에 못 살게 된 게 아니라 살라고 준 거예요. 사실은. 아멘. 살라고 준 거예요. 못 살 것 같으면 하나님이 계절을 바꿔놔버리죠. 두 계절을 만들든지. 근데 계속된다고 창세기 8장에 보면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추와 어둠과 사계절은 계속된다고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일 첫날에는
하나님은 선하다고 말씀했어요. 마귀는 무조건 악한 거야. 하나님은 신실하다 그랬어요. 신실하지 못한 것은 무조건 마귀야. 하나님은 공의야. 구약에는 율법이지만은 죄인에게 나타났고 온전한 공의를 나타낸 것은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 나타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한 것은 무엇은 100% 하나님이 오죠. 부리치 않고 옳은 거예요. 하나님 틀릴 수가 없고 옳지 않은 것이 없단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랑이 부족하다 그러면 모자라 그러면 온전하지 않다 그러면 무조건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우리 영에 부음받았다고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된다고 말씀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변하지 않아요.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똑같은 분이야. 변하지 않는 하나님, 변치 아니한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변치 않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도 약속도 언약도 변치 않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새 언약이고 영원한 언약입니다. 이 말씀을 바울을 통해서 히브리서 8장 6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잘 기록했어요. 7절이죠. 첫 언약이 무후하였다면 둘째 것을 줄 이유가 없다는 거야. 맞아요 안 맞아요? 율법이 완전했으면 새 언약이 영원할 필요가 없단 말이야. 예수가 올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런데 첫 언약 부족했기 때문에 새 언약을 줬다는 거예요. 이 새 언약은 모세를 통해 줬던 그 언약과 같이 않다는 거예요. 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쭉 말씀했죠. 그런데 이 새 언약은 우리가 어떻게 믿으라고 말씀한 거예요. 새 언약은 뭐라고요? 사람들에게 줘가지고 그들 속에 있게 하겠다는 거야. 맞아요 안 맞아요? 그 마음에 기록이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 그러면 마음의 말씀이 기록이 된 것이 있어야지 믿어지는 게 되는 겁니다. 믿어지면 아멘. 마음으로 마음에 기록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들 속에 대고 그 마음에 기록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을 알고 하는 말씀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만 아는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아멘. 그리고 그들의 죄는 영원히 제거됐다는 거죠.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는다잖아요. 믿어지면 아멘. 죄 때문에가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없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믿어지면 내 믿음대로 된다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인 겁니다. 죄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마음에 말씀을 믿는 마음에 우리에게 기록되는 믿음이 중요한 거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첫 것은 점점 낡아 없어져 가고 새 것으로 사는 사람이 된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새 언약을 우리에게 준 것은 이제는 더 이상 변하지 않는 말씀인 거예요. 아멘. 그 말씀을 어때요? 우리가 들어서 믿고 설득돼가지고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진짜 기록된 말씀으로 있으면 마음에 있는 것을 입으로 신해서 구원에 이른 것과 마찬가지죠. 내가 이렇게 되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말씀이 마음에 있으면 우리 의인인 거예요. 말씀이 마음에 있으면 어때요? 입으로 말하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이 된 겁니다. 그때부터는 어때요? 은혜와 의의 평강으로 받아 의의 선물 넘치고 왕노로 산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변하거나 없어지거나 바뀌거나 하는 것에 연연하지 말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성품을 받았기 때문에 변하지 않고 바뀌지 않고 틀리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때요? 마음에 기록해서 그 마음에 기록한 것을 입으로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생육하고 정복하고 풍성하게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